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아카데미가 플래튼 컨벤션 첫 참가하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계기가 이루어졌는지. 그동안 사실 여러 번 참석하고 싶었는데요. 여건이 안 돼서 못 갔다가 이제 조금 매니아 분들하고 가깝게 다가가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가구팔케 한정판이 오늘 처음 공개가 되었는데요.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고객분들 지금 계속 줄 서서 많이 구경해 주시고요. 구매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외에 다른 거를 또 준비하시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그동안 저희 아카데미 과학이 저연령 14세 이상 쪽을 많이 개발했었는데요. 이제는 매니아들이 좋아하실 만한 여러 가지 종류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19세 이상 성인용 제품들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포이스타에서 핏파이퍼 풀메탈 키트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네.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에어코킹 모델이 저희가 출시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키트 해가지고 컴펜세이터랑 이제 마운트 롱탄창, 요게 이제 지금 출시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메탈 키트가 저희가 이제 7월 중순경에 출시되는데, 기존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부품, 나머지 잔 부품들을 전부 다 이제 메탈로 바꿔주는 키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컴펜세이터, 슬라이드, 가늠자, 아웃바렐, 그 다음에 이제 하부 프레임, 그 다음에 이제 탄창 멈치, 랜야드 고리, 그립 세이프티까지. 네. 그렇게 교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 반응은 어땠나요? 이제 많이들 언제 여기에서 출시된 줄 알고 다들 기대하고 오셨는데, 저희가 이게 원체 후가공이 많고 생산이 좀 까다로워서 조금 늦어져 가지고 굉장히들 많이 기대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혹시 언제쯤? 저희가 7월 중순 정도 될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빨리는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정말 토이스타 정말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가지고 나오셔서 네네. 상당히 관심도가 높은데, 특히 지금 관심이 높은 게 여기 이제 배너로 걸려 있는 M16A1이거든요. 예, 예. 이거에 대한 그 이제 유저분들에 대한 그 질문이 되게 많으세요. 저희도 궁금한 게 많고. 네네. 약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는, 생산을 하는 제품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M16A1에 대한 자료를 모아가지고 뭐 각인 및 그 다음에 디테일을 최대한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솔직히 많은 범위는 바뀌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수량적인 제한이 있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 각인에 최대한 신경 써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 모델은 이제 전동건 모델이고, 그 다음에 그 ETU 전자 트리거를 장착해서 예, 생산할 예정입니다. 발사 속도라든가 이런 거는 예, 유저 편의에 맞게 이렇게 조절할 예,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왜냐면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2형식 기어박스가 들어가다 보면은 확실히 약간 구식 제품이 되다 보니 아무리 외형이 예전 그 M16을 재현했더라도 내부는 약간 최근 게임 유저에 맞는 트렌드로 좀 그러면은 네. 기존의 토이스타에서 출시를 했었던 이제 뭐 M4나 M16 시리즈와는 이제 조금 다른 모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완전 틀린 모델이고요. 일단 풀메탈로 생산될 예정이고, 거기에 이제 뭐 기본적인 대한민국 제식 그 멜빵이나 뭐 그런 거 저희가 최대한 해서 그 국내 지금까지 M16A1 대한민국 버전이 뭐 제대로 나온 적은 없죠. 고가 상품밖에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나온 적은 없고 네. 이제 뭐 모델링 맥스나 이제 최민선 대표님 같은 분들이 맞아요. 약간 이제 약간 네. 복원 작업, 리스토어 작업 같은 거 하시면서 네. 작업하신 거는 있는데 다들 좀 못 엎으니까 네. 이게 대략 언제쯤 출시될 지금 목표는 예정인가요? 10월 출시를 목표로 지금 생산 중에 있고요. 좀 더 상세한 거는 그래도 한 7월 정도 돼봐야지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그럼 또 시제품이 또 나오면 또 저희가 먼저 찾아뵙고 예, 예. 또 취재를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뱀병장 인더스트리 신제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고 있는 뱀병장 인더스트리라고 합니다. 이번에 출시하게 된 신제품은 AAP01 기반의 G11 컨버전 기신데, 네. 기존에 제작을 하던 제품이랑은 다르게 FDM 3D 프린팅이라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레진 SLA 프린팅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레이어가 하나도 없고 각인도 되어 있네요. 실제로 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거는 제 몸을 갈아 넣어서 후가공을 했기 때문이고요. 아, 그렇군요. 아마 우레탄 도색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도색도 잘 벗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팔렸나요? 완판되었습니다. 30분 만에. 마이너한 킷이라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다 팔릴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신 덕분에 오픈한 지 30분 만에 전부 다 완판이 되는 기록이 생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님, 이번에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이번에 들고 오신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이번에 들고 온 거는 요 상하상대 들고 왔고요. 상하상대를 이번에 개발하게 됐는데 APS실이 들어가고요. 네. APS실에 넣고 켜지면 적발이 됩니다. 인젝팅까지 되고요. 네, 플랫폼 표지에 나오셨는데 혹시 주변 반응은? 다들 좋아하시죠. 되게 신기해하시고 부모님, 뭐 가족분들한테 다 돌리고 친구분들한테도 돌리고, 예,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천둥거입니다. 네, 안에 기어박스가 들어있고요. 빌탄이 나가는 구조인데, 네, 게임에 뛰려고 만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